국밥이나 햄에 활용되는 돼지고기는 주로 어미 돼지, 즉 모돈을 도축해서 나온 고기를 활용하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이 모돈을 유일하게 도축해온 대구 도축장이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축산물 공판장에 모돈 도축시설을 짓는 대안을 내놨는데 운영 부담을 떠안는 축협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도축장은 일정 규격에 맞는 돼지만 도축합니다. 크기가 제각각이면 도축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미돼지 모돈은 이 규격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비규격돈인데 지역의 비규격돈 도축을 도맡아온 대구 도축장이 지난달 문을 닫으면서 하루 아침에 도축장을 잃은 경북의 모돈 농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타시도로 모돈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안동 서우면에 모돈 도축장을 마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송비 지원 자금을 해주셔서 그리고 시하고 해서 두 당 4만 원 보조가 있어서 운송비에 관한 부분은 뭐 걱정 안 하고 출하를 할 수 있어서 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준공한 안동 축산물 공판장. 경상북도는 모돈 등 비규격돈의 도축시설을 이곳에 넣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시설과 장비들이 모두 규격돈 크기에 맞춰져 있어서 무게와 크기가 두 배가 넘는 모돈을 도축하려면 장비를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공판장에서 일부는 증축을 하고 또 일부는 그 기존 라인을 상승시켜서 모돈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 준공 시점은 내년 연말. 추가 사업비는 16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운영 주체인 난동 봉화축협이 5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대규모 투자에 축협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돈의 출하량이 들쭉날쭉해 수익성이 의문인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투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고액 출자들이 지금 다 빠져나간다. 5년 동안은 흑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사업 수익성보다는 양돈 농가의 시급한 사업이라며 사업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축부터 가공까지 축산물 종합처리가 가능한 안동 축산물 공판장의 하루 도축 규모는 소 200마리와 돼지 2000마리 정도. 내년 연말 완공될 모돈 도축장이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대구에 의존해왔던 양돈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